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구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신종도 있고, 왜 구종이 있고 신종이 있겠습니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구종은 옛날에 있던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런데 옛날에는 없던 신종이 생겨났어. 그 왜 그럴까요? 새 종류야. 그게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변하면 구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없던 새 독감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시간이 갈수록 바이러스들이 자꾸 변합니다. 예. 네. 바이러스들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이러스들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변해서 그래요. 예. 네.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그런 신종인 이런 거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 뭐 어쩌다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웃기는 거예요. 예.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람을 뭐예요? 독감 걸음 사람들이 뭐 독감 걸고 있는데,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한 게 없어요. 그렇죠? 새로 나온 독감도 무서워요. 예. 네. 그런데, 또, 이제 그 간염에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남자가 B형 간염, 복균자인데, 예,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남편도 자기가 복균자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 그 이제, 부부 생활이 시작됐어. 부부 생활을 통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부인의 몸으로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애를 둘 낳고, 나서, 남편이 시름시름 앓는데, 알고 보니까 간염이야. B형 간염이야. 그래서 부인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남편으로부터 B형 간염을 옮았을 거라. 하고 피검 잘 해보니까 어때요? 부인은 간염 없어. 없고, 부인의 피 속에는 뭐만 있어요? 항체가 있어. 항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온 일이 뭐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부인 쪽에서는 항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인의 몸 속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고,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버렸던 항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모르고, 뭐예요?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걸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왜 이게 문제예요? 면역력이 문제예요. 사람들의 면역력이 자꾸 뭐예요? 약화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안 될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중국에서는 한 5천 명이 이제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죽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몇백 명밖에 안 돼. 그 어떤 사람이 죽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죽어. 면역력이 강하면 걸려도 걸렸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 일평생 매일매일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몰라요? 알다가는 맨날 잠도 못 자게. 그렇죠? 몰라요. 모르는데 암 환자가 안 돼. 왜 그래요? 매일매일 그 암세포를 죽여주는 암세포를 죽여줘서 암 환자가 안 되도록 해주는 그러한 정말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우리 T세포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런 물질을 생산해내도록 유전자가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있다. 그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뭐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얘를 지구상에 창조해 놓으면 암이 생길 거를 뭐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암이 생기면 어떻게? 다 암 환자가 돼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자기가 창조한 거 뭐예요? 완전히 허사네요. 그러니까 다 멸종되지 않도록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T세포 안에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시켜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것을 몰랐을까? 아니에요. 어떤 바이러스든지 아무리 새롭게 생긴 변종 신종 바이러스든지 그거를 문제없이 죽일 수 있도록 우리 T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 의학이 발전해 가면서 놀라운 유전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천만의 말씀.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의학이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일반 임상 의사 선생님들은 그 발전 속도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암세포 속에도 유전자들이 있어요. 어떤 유전자들이 있느냐면 그 암세포를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물질. 내가 쪽지를 한 거죠. 거기 쪽지 가지고. 저도 이게 너무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예, 이게 기억도 못 해요. 이 최근에 나온 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려면, 이 뉴 스타트를 하는 의사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뭐요? 지금 너무 병원에서 환자 보느라고 언제 그 의학의 최신 발전을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천만에. 지금 의과대학에서도 그 이 최신 현대 의학이 막 발전하고 있는 거를 다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너무너무 이 우리 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이제 훑어보다가 보면, 와, 이런 게 있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자, 암세포. 가 정상세포. 그 제가 그랬잖아요. 암세포들은 항상 옛날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애매한 얘기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암세포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주는 물질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제가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자, 보세요. 자, 물질 중에 CDX2. 무슨 뭐 암호 그쪽, 그쪽 뭐 비밀번호 그쪽, 그렇죠. 예. 그 다음에 HN, 예, F4G. 그 다음에 VDR. 그 다음에 ELF3. 여러분한테 뭐 이거 써가지고 보여드려봐. 여러분이 기억할 리도 없고. 근데 또 이거 써, 그러므로 이거 써봐야 별 소용도 없어요. 근데 왜 쓰느냐? 제가 구라를 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네. 예, 네. 그거 증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제가 적당히 때리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써와서, 이야, 이런 게 다 이거구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쪽지를 언제 써놨냐고 하면은 지난기에 써놓은 거예요. 지난기에 이 강의를 처음 했다고 제가. 왜 이게 처음 나온 얘기야? 아시겠죠? 제가 그 구글 들어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와, 이런 유전자가 진짜로 뭐예요?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를 딱 하고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쪽지를 여기다 놔뒀어. 놔뒀는데, 이제, 강당 청소를 하면서, 누가 제가 앉는 저기 의자, 저기다 책상에다 이 쪽지를 갖다 놨어.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어저께 그 쪽지를 보니까, 저게 뭔가? 제가 잊어버렸어. 강의해놓고. 응. 저게, 저는 이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이 쪽지에 거의 쓰는 법이 없어요. 그냥 기억해버리는데, 이건 워낙, 어? 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써놓고, 강의해놓고,
잊어버렸어. 그래, 저 왜 써놓은지 모르겠어, 저거. 그래서 제가, 예, 어제 이거를 보고,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할 수는 없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니까 내가 써놓은 거야. 근데 그걸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찾아봤다고!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네. 네. 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쪽지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힘이 나게 돼서 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면 그 암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도 짜서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물질만 있다 이래봐야 뭐 있냐? 그렇지만은 이 물질이 왜 존재하느냐? 이 유전자가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보면 와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낫게 돼요. 뭐 모든 병은 우리 몸에 생긴 모든 변질은 도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가 미리 다 프로그램을 짜 놨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할 수 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안 잊어버리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찾아낸다 혼났어요 제가. 네. 아, 그렇지. 네. 저 친구 막 웃네. 이거 아마 대학원 공부하니까 그 제 기분 이해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네, 논문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먼저 세트 TV1. 네.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 이 물질이 생산되면 암세포 안에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 물질들을 억제해버려. 억제해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목적 중에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대박. 예, 네, 대박을 터뜨려야 돼. 예. 네. 지금, 여러분, 지금, 항암 치료에 대박을 터뜨리려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박 터뜨리면 뭐예요? 이 세상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 이 대박 하나 터뜨려 놓으면 뭐예요? 진짜 그야말로 대박이지. 근데 지금 항암제 만들어가지고 대박 왜 그래요? 항암제 가지고 암이 낫지를 뭐예요? 하니까 대박이 안 터져.
그래가지고 항암제는 계속 항암 치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일 먼저 탄생한 항암 치료를 제1세대 항암 치료라고 그래요. 1세대. 영어로 first generation. 제1세대 항암 치료를. 1세대 항암 치료는 여러분이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받았어. 보통 항암 치료. 근데 이제 1세대 항암 치료는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 면역력이 자꾸 약화되고, 그렇죠.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환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점점 더 뭐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약화될수록,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암의 재발은 뭐예요? 더 쉽게, 더 빨리 돼. 그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 그래서 이 1세대는 이 고민이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의사들도 알아요. 1세대 항암 치료 가지고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래 가지고 탄생한 것이 뭐예요?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 표적항암제. 자, 1세대 항암 치료하고 표적항암제가 이제 2세대인데,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1세대는 무차별 폭격입니다. 그거를 무슨 폭격이라고 그래요?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요. 무차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예요? 그 일정한 지역이면 그것도 완전히 폭격해서 다 파괴한다. 정상세포고 T세포고 암세포와 아무 상관이 뭐예요? 없어. 걸리는 대로 다 죽여버려. 세포라는 세포. 그게 1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암세포만 딱 구별해가지고,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해서 죽이는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표적을 때려야 되잖아요. 나는 암이다. 라는 표적을 암세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정상세포가 가지지 않는 이런 변질된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된 물질을 생산하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암 표지자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종류가 아주 많아요. 대장암 세포에는 그 어떤 특수한 암 표지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 사람 간암이 많으니까 간암 세포들은 정상 세포들이 생산해내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물질을 생산해내요. 왜? 그래서 그거를 AFP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AFP는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고 그래요. 자, 알파는 그냥 알파고 피토라는 말은 성인을 우리가 adult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들을 child라고 그러고, 아기를 뭐요? baby라고 그러고, baby보다 더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때를 fetus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fetus, 그 막
갓 태어날 때 뱃속에 있는 거 있을 당시에 생산하던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은 어른이 되면 생산 안 해. 그런데 이게 간암 정상적인 간 세포는 이거를 생산을 안 하는데 이게 변질이 되면 옛날 뱃속에서 생산하던 그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돼버려. 그래서 피 속에 그게 생산돼가지고 그래서 피 검사를 하면 아하 알파 피터 프로테인이 있구나. 프로테인이라면 단백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간암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암 세포가 되면 정상 세포들은 가지지 않는 유전자를 이제 변질된 유전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질 유전자가 변질되면 나는 요 유전자가 변질됐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요. 겉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세포 암 세포 막에 그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옛날 의학은 그걸 잘 그런 걸 발견하지도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암 세포에 그 표시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의학이 쫙 발달해서 그래서 이런 표식 암세포 표면에 이런 표식이 있으면 이런 표식을 인식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표식이 있을 때는 이런 표식을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1세대는 아니고 2세대.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등장했을 때 현대의학에서 이야 암은 이제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구나. 별로 뭐예요? 부작용도 별로 없이 그렇게 생각을 잠시 했더랬습니다.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일까 틀린 생각일까? 왜 틀린 생각일까? 암을 약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암은 무엇으로만 정복 가능해? 면역력으로만. 면역력으로만 정복 가능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면역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다시 뭐예요? 켜주는 길밖에 암 정복의 길이란 건 없습니다. 왜? 아무리 표적 항암제, 우수한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들 뭐가 계속 약하면 면역력이 계속 약하면 그거는 치료하고 나면 암세포 죽이고 나면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니까 암세포는 뭐 매일 거의 매일 우리 사람의 몸에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으로는 암의 정복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 이거 정말 암 정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자꾸 써 보니까 참 일반 제 1세대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뭐 훨씬 적어.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야.
훨씬 적어서, 이야, 이 부작용도 적고, 이거 대박이구나, 그랬는데, 대박이 아니야. 왜 대박이 아니게? 한 3, 4개월? 뭐, 오래 가봐야 5개월 정도 지나면 뭐예요? 안 들어! 내성이 금방 생겨버려. 왜 내성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내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논에 농약을 뿌린다. 그러면 내성 금방 생겨, 안 생겨요? 한 1, 2년만 뿌리면, 그, 쌀을 먹는 병충, 그 벌레들이 뭐예요? 내성 생겨버려요. 그 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약 뿌린다고 다 죽어버리면요. 벌레도 자꾸 다 죽어버리면, 그리고 다시 살아남지 못하면, 이 지구상의 생태계 균형이 뭐예요?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 네, 벌레들 살아남아야 돼. 그 벌레들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유전자가 다 변해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농약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농약도 새로운 약이 나와야 돼. 그러나 새 농약 나온 또 뭐요? 그 새 농약에도 또 내성이 생기고. 암 치료 다 갔습니다. 암세포도 계속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약에다가 여러분이 희망을 걸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물질은 뭐밖에 없게? T세포가 그 유전자로 생산해내는, 그 누가 만든, 인간은 아직도 만들 수 없는 그 자연항암물질. 그건 누가 설계한 물질이에요? 창조주가 설계한 물질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암에 걸릴 줄도 알았던 그 창조주. 그럼 여러분 질문이 튀어나오죠.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만들었나? 그렇죠? 그러면 다 알면서 왜 만들었냐? 그래서 항암 치료받고 머리 뭐 대머리 되고 뭐 정말 뭐 죽을 지경. 어떻게 그런 식으로 창조를 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질문은 이제 2부에 가서 다 해결해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러니까 더 깊은 진리를 아시게 돼. 그러면서 더 큰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요즘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뭐예요? 다 있었던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게 이 지식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거를 이제 와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1세대. 그 다음에 뭐요? 2세대. 2세대 항암 치료는, 예? 표적 항암제. 그 이것도 지금 한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직도 1세대 항암 치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쓰다가 이제 1세대 항암제에도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요. 그러면 표적 항암제를 씁니다. 표적 항암제를 딱 쓰면요,
1세대 항암제가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고 나중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암이 확 퍼지고 이럴 때 이제 표적 항암제를 주면 암이 어떻게 쑥쑥쑥 줍니다. 우와! 우와! 저 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낫네!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한 10cm 되던 암이 한 달 만에 뭐예요? 5cm? 예, 3cm? 1cm? 한 3개월 지나면 2cm? 그런데 4개월째 하니까 뭐예요? 0.5cm? 이제 한 달만 더 하면 뭐예요? 낫겠네. 암이 없어져도 나은 건 아닙니다. 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한 암은 다시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 그런데 이제 자 6개월째 들어가니까 치료 표적 항암제 치료하고 있는데 어떻게? 0.5cm가 2cm, 7개월, 3cm.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고만하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고만하자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게? 임상합시다. 임상실험. 새로 현재 개발 중인 임상실험 중인 아직도 제약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생산을 해,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중에 시판되지 않고 있는 그거를 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게 새약이니까 혹시나 천만에 원리는 다 뭐요? 똑같은 겁니다. 아직 새약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은 없어요. 여러분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 네? 생기를 받는 길밖에 없죠? 힘을 받는 길밖에. 그러니까 힘만 받으면 됩니까? 뭐도 동시에 해줘야 돼. 기본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길은 뉴 스타트 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 항암제도 뭐예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현대의학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거 만들어낼 때부터 이게 만들어져 나와도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3세대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3세대. 3세대를 개발하고 이 3세대,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 현대학이 1세대, 2세대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암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 3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만 암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면역력을 올려야만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건 의사들도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아하, 1세대도 아니구나. 2세대도 아니구나.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 1세대, 2세대 그 수많은 항암제가 개발됐을 때도, 쓸 때도 이 항암제를 개발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봐도 이런 약 1세대, 2세대 나와 봐야 뭐예요? 이게 면역력을 도와주는 약은 아니고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들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줘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생각하기를 노벨상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항암제가 있다면 그 항암제는 면역력을 뭐예요? 강화시켜주는 항암제가 개발된다면 그때는 뭐예요? 노벨상 출마하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들도 그걸 알죠. 그래서 3세대를 개발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면역 항암제라는 겁니다. 이름 좋죠, 그렇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항암제대학이에요. 멋져요, 멋져요.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은 받았는데, 지금 뭐 노벨상 뭐 줄만한 것도 뭐요? 아니었다. 왜 그래요? 허지부지, 허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로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오실 분 한 분도 없죠. 뉴스타트 문 닫아야 돼요. 만약 면역 항암제가 개발됐는데 그 면역 항암제만 탁 쓰면 면역력이 탁 강화돼버려. 그럼 뉴스터 될 이유가 뭐 있어? 그렇죠? 별 효과 없어. 왜 그러냐?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리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면역력을 진짜 강화시키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한 3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생기를 받아야 돼. 꺼진 유전자가. 그래서 켜져야 돼. 그러면 거의 T세포 안에 있었던 다시 켜진 생기를 받아서 다시 켜진 유전자가 진짜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창조주가 고안해놓은 자연항암제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암이 전복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자연항암제라는 약으로 그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아니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예, 자, 그 자는 자,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알고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 항암제를 이렇게 들다 보면 참 지금 과학자들이 대박 터뜨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암세포하고
여기 암세포하고, 여기 이제 T세포가 만납니다. 몸 속에서. 만나면, 이제 본래 건강할 때는 만나면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서 반드시 암세포는 T세포에게 자기의 신원을 밝혀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반드시 제시해야 돼. 그러면 건강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가 안 막힐 때는 모든 유전자가 생기가 넘쳐서 어떻게 잘 작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암세포들이 T세포를 겁냅니다. 그래서 만나면 아예 뭐요? 내가 암세포니까 죽여주시오. 그래서 T세포가 이 사람 몸에서 네가 살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주마. 이래서 죽여버립니다. 아시겠죠?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여기, 요 노란 세포가 T셀, T세포입니다. 요 갈색 세포가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그 만나면 이 암세포가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합니다. 제시하면 이 T세포는, 아하, 너는 암세포 맞구나, 라고 recognition, 인식하게 되죠. 아, 너는 암세포다. 그래서 인식하면 암세포가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 드디어 이 T세포의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Activation, 활성화. 그래가지고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 요 파란색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주입해주면 암세포가 죽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암이 자꾸 퍼지고 암이 안 낫는 사람들의 암세포를 T세포가 피 속에서 만나도 안 죽이는 거야. 안 죽여요. 그냥 악수만 하고 뭐예요? 악수만 하고 그냥 헤어져. 그래서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사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암세포. 오래간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암세포가 기분 좋아서 살고 있을 때는 언제요? 여러분이 생기가 막혔는데요. 아, 요즘 뭐 스트레스도 많고, 뭐 사업도 안 되고, 사기도 당하고, 시어머니도 밉고, 죽을 지경이다. 억장이 무너진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 유전자 다 꺼졌다. 네 죽일 힘도 뭐요?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너는 지금 살기 참 좋겠네. 나는 뭐요?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 T세포, 암세포가 뭐예요? 신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잘 사는 그런 환경, 내면적 환경을 조성하지를 뭐요? 말라는 거예요. 네. 암 생겨가지고 항암 치료 바꿔 당기면서, 와,
막 암 치료 받을 게 죽을 지경이니 그 놈의 새끼가 내 나를 말이야 사기를 치지만 않더라도 내가 이 암에 안 걸렸을 텐데 그럼 그럴수록 뭐요? 내 암은 악화되고 내 T 세포는 약화되고 내 암은 더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확실하게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성공하시려면 좀 어느 정도는 주책이 좀 되셔야 돼. 예. 나는 얌전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주책 안 부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좀 질러라 그래도 왜? 나는 주책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요 행동으로 탁 옮기는 순간에 힘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아, 나한테 잘 안 어울려, 이런 행동은. 주책 같아. 좀 맛이 간 것 같고. 그래도 뭐예요? 내가 너무 나를 억제하고, 그러고 살은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나에게 습관화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렇죠. 예. 예. 다 이런 분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실하고. 예. 근데, 이제, 너무 착하고, 너무 착실하고 이래가지고, 남한테 화를 내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그냥 혼자서 뭐예요? 내가, 내 선에서 끝났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막대해져가지고, 더 이상, 그러면 이 속에서 뭐예요? 속이 썩어, 안 썩어? 속이 썩는다는 거는 유전자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래요. 그럼 유전자 손상되는 거예요. 실제로 손상됩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실제로 손상돼요, 유전자가.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속이란 것은 세포 속이거든요. 사람이란 게 세포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사람 속, 그건 세포 속. 세포 속에는 유전자야. 그래서 그 유전자가 썩어 문드러진다. 속이 상한다. 많이 상할 때는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죠.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말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영어에는 이런 말 없어.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암 환자의 몸 안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만나면 희한한 정상 건강한 사람에게는 없는 현상이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냐면, 암세포 쪽에서는 나를 뭐요? 죽여주쇼 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정상 건강한 분들에게는. 그런데, 암이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고, 속이 너무 상하고, 뉴 스타트가 너무 안 되고, 이러면서 몸을 항암제를 투여해가지고 너무 고생시키니까. 이럴 바에는 뭐요? 죽는 게 안 낫겠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까지 할 때, 여러분, 그 내면의 환경이 너무 악화되니까, 암세포가 T세포를 어떻게 해요? 억제하는 물질까지도 생산해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T세포를 억제해.
그러니까 암세포가 T세포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져. 그 T세포 억제 물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모르다가. 그러면 어떤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되겠소? 암세포, T세포를 억제하는 물질을 만드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 와, 요거 봐라. 왜 요거 봐라 그랬게? 여기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어. 왜? 어떻게? 암세포가 T세포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했기 때문에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못해. 그럼 어떻게 무슨 약을 만들어내면 돼? 암세포가 생산해내는 T세포를 억제하는 물질, 그 물질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면 돼. 그게 면역학 암세포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비싸단 말이야. 왜? 이거는 굉장히 깊은 연구 끝에 나온 거니까. 연구 개발비 엄청 들어간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T세포 안에 꺼져버린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생기를 받아서 또 뉴 스타트로 기본 여건을 잘 마련해줘서 그 유전자를 다시 켜서 활성화시켜서야만 진짜로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야. 근데 그 진짜로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어느 쪽 암세포 쪽에 가가지고 암세포가 생산해내는 T세포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거 그거를 뭐예요? 방해하는 물질적으로 그래 놓으니까 그 약을 쓰면 어떤 경우에는 잘 들어요. 왜? 아 T세포가 뭐예요? 방해를 받다가 이 방해가 없어졌어.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또 다른 수를 구한해낼까 안될까? 그럼요. 끝없는 전쟁이야. 약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3세대, 1세대도 아니옵시다. 2세대도 뭐요? 아니옵시다. 3세대도 지금 아니옵시다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몇 세대가 나와야 돼? 예? 이제 몇 세대가 나와야 돼? 4세대가 나와야 돼. 자, 다 줍시다. 자. 4세대는 뭐냐? 그래서 이제 4세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3세대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대박 못 터뜨려.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야 돼. 그게 4세대. 이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연구 개발비를 엄청 들여가지고 네? 엄청 들여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다 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기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기하고는 담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 다 해결해 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창조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게 인간의, 소위 인간, 죄인의 본능이야. 아시겠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 이 4세대도 결국은 생기를 받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설명드린 이것, 이 연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4세대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세대 항암제는 뭐를 어떻게 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될까? 다 잊어버렸죠? 한번 기억하시는 분. 에? 아니, 요거. 이게 지금 4세대 항암제를 만드는 연구예요, 이게. 4세대 항암제를 개발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자, 이거는 뭐 하는 물질이라고? 예? 예?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저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암세포 속에 있고 저런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잘 켜진다면 암은 저절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 그래서 암 덩어리가 저절로 없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시겠죠? 왜? 암 덩어리를 정상세포 덩어리로 만드는 물질이 뭐예요? 암세포 속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그게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에 걸려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암은 생기만 들어오면 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돼 있어. 이야,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그런데, 자, 자, 이 물질들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주는 물질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또 어떤 놈이 있어? 이런 놈이 있어. 이놈들은 뭐요? 이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들을 억제해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임지에서 대서특필한 대로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어. 자,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선택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면 되겠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을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 암 환자들 중에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유방암이라는 암이 뭐 그렇게 지독한 암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암 중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 중에도 독한 놈들이 있고 순한 놈들이 있다. 네. 같은 암이라도 독한 놈들이 있고 순한 놈들이 있다. 이제 환자 보고 당신의 암은 너무 독한 놈이니까 아주 예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독한 암을 가진 환자가 순한 암을 가진 환자보다 예후가 뭐예요?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독한 암, 순한 암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유전자가 얼마나 심하게 변질됐냐에 따라서 독해지고 그 유전자 변질의 정도가 뭐예요? 약하면 그거는 순한 암이에요. 자, 유전자 변질의 정도는 뭐가 결정해요?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T세포의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가지고 예. 너무 심하게 꺼져가지고 전혀 암세포를 억제할 수 없다. 그럼 그게 독한 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독한 암을 가지고 그저께 여기에 도착해서 지금 이제 생기를 받으시면서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뉴스타트를 지금 신나게 하고 계신데 예. 예. 신나게 이북말로는 가열차게 하고 계신데, 예? 하고 계신. 그래서 주책 없이 하고 계신데, 함성도 몇 년 만에 진료 본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많이 진료도록.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책이 없도록. 그래서 이 주책이란 말이 본래 무슨 말이에요? 그게 술 먹고 뭐 하는 짓을 주책이라 그러는데 이 뉴스타트에서는 주책을 좀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기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생기를 주시려고 하는데. 아, 이거 주책을 좀 떨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얌전하게를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뉴스타트의 주책은 주님께서 책임지는 거니까. 좀, 그래서 방 안에서도 주책을 떨고 지내세요. 하나 하면 배꼽 잡고 자꾸 웃고, 이제 이러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 그러면 너무 잘나요.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가지, 뭐요? 못하도록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책을 떤다는 것이 강력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나는 본래 주책 바가지가 아닌데, 나는 본래 뭐예요? 얌전한 사람인데, 주책 절대 안 떠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예. 나는 주책 안 떨 거야. 그렇게 선택하면, 나는, 그렇죠? 이제 그래버리면, 여러분, 이 유전자 잘 켜지겠어, 안 켜지겠어? 잘 안 켜지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더 잘 켜지지.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 유전자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기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라? 선택의 전쟁자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동안에는 주책 없는 사람이 더 대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그래서 가능하면 크게 웃고 가능하면 그래서 조금씩 주책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오버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맛있어도 뭐라 그러면 돼? 이야 맛있다. 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오버하시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이 온 센터 안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 안에 있을 때, 예, 유전자들이 빨리 확 피어나죠. 그렇죠. 이게 제4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 물질, 그러니까, 자, 이 물질이 더, 많이 생산돼가지고, 이 물질들을, 억압을, 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약으로 하자?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선택을 하자! 그랬잖아. 근데, 병원서 주책대란 말 안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약을 개발 중이다.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강력한 선택, 선택 의지가 없이는 이 유전자 차원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점잔 빼기로 하면 이상구 박사보다 더 점잔 잘 뺄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점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요 워낙 점잔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저를 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그 대학병원 안에서 이제 실습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다 흰 가운 입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뭐 학생도, 뭐 이상구 학생도 흰 가운. 흰 가운 딱 걸치면 누가 과장이게? 이상구 학생이 과장입니다. 환자들 다 과장. 그러니까, 진짜 과장이면 별로 점잖게 안 생겼거든. 틀도 뭐 별로 뭐. 그러니까 제가 구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환자들 앞에서 완전히 묵삽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 있으면 뭐예요? 야, 이상구, 대답해봐. 그죠? 공부 좀 하라고!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연세의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 키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 점잔한 뭐요? 모습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네. 여기서는 막, 그리고, 선배라도 많으면 좋은데, 세브란스 병원 거기 가면 전부 선배님들이 어디 출신들이요? 경기 서울 출신들이요? 우리 경남 고등학교는 아무도 없어, 교수가. 그러니까, 형님, 선배님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싹수가
노래.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 그래서, 연세의대 교수하기는 별로 유리한 그런 점잖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뉴 스타트 하기에는 참 괜찮은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점잖지 않는 사람이 자꾸 뭐, 몸을 뒤틀어가면서, 이래 봐도 그 본래 점잖지 않는 놈이니까, 그러실 텐데, 예. 예, 점잖게 생긴 사람이 뭐예요? 이러니까 이제 그 본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항암치료의 궁극적인 항암치료는 생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여러분 특별하신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항암 치료를 가장 우수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재벌, 대통령. 그 재벌 대통령보다 더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암센터 소장님이죠. 암센터 소장. 자, 네. 이희대 박사님,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암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분이 암이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 재발하고 거의 1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거의 13년 동안 산 기간이 전부 암 4기였어요. 이분이 이제 대장암 2기로 진단을 받고 2003년도에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좋아졌다, 암이 없어졌다. 그런데 또 재발했어요. 그 재발한 거 또 치료하고 아 또 좋아졌어. 그런데 좀 이따 또 재발했어. 아, 이제 치료하니까 이제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쓴 그 희대 소망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그 본인의 암 투병기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딱 받았는데 몇 년을 살았다고요? 13년 살았어요. 예. 암 몇 기로? 4기로. 암 4기면 주로 6개월 내지 1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암 4기라도 6개월 선고를 받았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 15년을 산다. 그러면 암 4기로서 10년, 15년을 살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암이 4기라도 더 이상 뭐예요? 퍼지거나 커지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분의 경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1년 지나도 살아있고, 2년 지나도 살아있고.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제가 악한함, 독한함, 순한함 그랬는데, 암에 순하고 악한 것은 뭐에 딸렸다? 면역력에 딸렸다. 그래서 악한함을 가진 사람 면역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 환자의 면역력이 뉴스타트를 시작해서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그 독한함은 어떻게 될까? 순한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과 면역력은 항상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예. 좋은 말로 하면 균형 상태라고 두고, 경쟁 상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만 떨어졌다 그러면 암은 세집니다. 독해져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만 올라갔다면 암은 뭐예요? 더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 정지한 상태로 13년을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의 면역력이 암세포를 어느 정도, 암세포를 완전히 죽일 수 있을 만큼 면역력이 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암세포들이 겁이 나서 더 이상 자라거나 커지거나 더 이상 퍼지지는 뭐예요? 못할 만큼 면역력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 버려. 아이고, 우리는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이제 까불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어떻게 숨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암 동면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상태대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기가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2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답은 무엇을 유지하는 것이 답이다? 면역력을 유지하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생기밖에는 없다. 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이 있고 그런 면역 강화 치료가 있고 그럼 그 얼마나 비싸요? 그 뭐 일본 가서 요즘 한국에서도 맞을 수 있는 모양인데 예? 그거 하면 뭐예요? 1억 들더라고 1억 한 방에 뭐예요? 뭐 800만 원이나 주사 한 방에 생기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물질적으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11번을 재발했냐 하면 암 동면 상태 들어가도 이분이 또 뭐예요? 왜 이랬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1년 후에 6개월 선고를 받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6개월밖에 못 살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뭘 하고 살까? 그게 그런 생각이 이 사람을 13년을 살린 거예요. 6개월 동안 뭐라고? 뭘 하고 살까? 이왕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6개월이란 삶을 어떻게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뭐요? 자기의 뭐요? 연구에 성공하고 새로운 수술법을 발견해내다고 막 그래서 더 학자로서 암 연구가로서 세계 더 뭐요? 유명해지고 학교에서도 더 인기가 있고, 이래서 앞만 보고 뭐예요? 달렸던 것이
바로 내가 암의 원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뭐예요? 성공. 그래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는 살 수는 없고, 나의 성공만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봉사 생활을 6개월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봉사를 시작했냐고 하면 암 동호회 이런 데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예,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그 극동 방송 거기서 이제 암 환자들 전화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봉사 생활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교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채식 건강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라. 그 다음에 운동을 뭐요? 하라. 뭐 하라는 거요? 뉴스타트. 여러분 보세요. 이분의 얼굴 표정을 좀 보세요. 11번을 재발해도 살 수 있는 표정입니다. 웃어. 그리고 아프다고 집에서 빌빌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나와서 계속 일해. 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새로운 선택을 했다 이 말. 그러면서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예? 현미밥 먹고 이제 옛날에 안 하던 식생활 새로운 식생활을 쓰고. 그러니까 면역력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 6개월이 지나버린 거야? 오, 6개월 지났네. 근데 내가 아직도 뭐요? 살아 있네. 그 봉사 생활을 한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타트하고 딱 뭐예요? 들이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해보니까 좋아진 거야. 예. 좋아진 건데 왜 자꾸 재발을 해? 11번씩이나. 그럼 좋아졌으면 싹 없어지진 않고 뭐예요? 상당히 암이 줄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이렇게 좋아졌네? 그럼 이거를 뭐요? 앞으로 더 착실히 계속하면 돼. 암이 낫겠네.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암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좋아졌네. 6개월 전에는 도저히 항암 치료를 더 이상 못할 만큼 뭐요? 나빴는데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항암치료 다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항암치료 다시 하자. 이 교수님의 면역력이 좀 회복할라 뭐요? 그러면 여기다 또 폭격을 하는 거예요. 꽈당 제발. 그러다가 이제 재발하니까 항암치료 더 이상 못해. 그래서 또 뭐요? 이제 뉴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뭐요? 아, 또 좋아졌네.
또 치료하면 되겠네. 이거를 반복하신 분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3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여기 또 다른, 이분도 이제 연세의대 제 후배죠. 아마 이분은 연세의대 그 이희대 교수하고 아마 동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김현 뭔데? 예. 네. 일산에서 병원 개발. 자, 직장암 3기 진단 받았어. 근데 뭐만 받고? 항암 치료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항암 치료 대신 산속 원시인 생활을 했다. 여러분은 뭐 원시인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뉴스타트는 원시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차원 높은 문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분은 여기 이제 그 글을 써놨어요. 아, 김선규 의사다. 그렇죠? 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왜? 항암치료? 안 하겠고, 나 지리산 간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항암치료 받기로 생각해보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애원하는 사람 누굴까? 아, 마누라겠죠. 예. 예. 김성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왜?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봐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항암 치료의 목표는 연장입니다. 연장. 몇 개월 더 연장해서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암 전문의들이 다 연구를 해보면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놔둬도 뭐예요? 한 3년은 충분히 살 사람이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3년도 못 사는 경우가 있다. 네, 있지 않은가?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김 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일이 예사였다.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kg이 예, 넘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3년 만에 완전히 완치가 되고 아직도 일산에서 병원 개업 잘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에게 선택입니다. 그렇죠? 예. 무슨 선택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확실해졌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점심때부터 뭐예요? 그룹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박사님, 항암치료 받을까요? 말까요? 그거는 이제 이 강의로서 뭐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지.
그거 가지고 제가 다시 이런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두렵고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라는 게 종교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의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는 필요 없습니다. 무슨 세대면 됩니까? 자, 앞으로도 4세대가 끝나면 또 5세대가 나올 거고, 6세대가 나올 거고, 끊임없이 이 세대는 바뀔 겁니다. 대박을 터뜨리기 위하여. 그러나, 뉴 스타트는 무슨 세대예요? 예? 네? 영원한 세대. 오, 야, 와. 네. 그래서, 제가 할 대답보다 더 멋진데요. 영원한 세대. 그 맞아요. 그것은 시작이요, 뭐요? 끝이라. 알파와 뭐요? 오메가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냐면, 뉴 스타트는 0세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영원한 세대니까 0세대도 맞네. 그렇죠. 자, 여러분, 0세대.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누가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은 겁니까? 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짜놓은 뉴 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와!